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렉산더 맥퀸 미디엄 스컬 가방을 직구해 볼 거예요. 여러 곳에서 가격을 비교해 보니 트렌비에서 최저가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마침 30% 봄맞이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반품 교환이 불가하다라는 점이 두렵지만 트렌비를 믿고 주문해 보기로 합니다. 실시간 재고 확인을 누르면 30% 세일 중인 리버티 런던 사이트로 이동해요. 트렌비를 통하지 않고 직구도 가능하긴 한데 가격에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한 3만 원 정도? 더스트백 제품 상자가 포함인지는 따로 표기가 없어서 불안했지만 그런 거안 준대도 완전 갖고 싶던 가방인데 세일을 하니까 결국에는 사게 되겠죠? 스컬백 중에서도 사이즈는 미니가 아닌 미디움으로 선택했어요. 매장에는 화이트 색상은 미니만 있고 미디움 사이즈는 없었는데 저는 수납이 꼭 필요하거든요. 시세 스캐너라는 것도 있어서 무려 40만 원 넘게 할인 중인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간략하게 트렌비 소개를 보면요. 가품이면 200% 보상. 평생 유상 AS 제공. 그리고 전문가의 상품 검수,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구매 영수증의 경우 저는 해당 사이트에서 함께 주문된 물건들이 다 포함된 걸로 받았어요. 주문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최저가, 당시 재고가 있는 곳 중에서는 제일 쌌던 것 같아요. 매장에서 들어본 이후로 계속 생각나던 이 가방 드디어 구매합니다. 보통 해외 직구는 영문 주소 쓰는 게 귀찮기 마련이잖아요. 트렌비는 배송지는 한글로 다 쓰고 개인 통관 번호만 간편하게 받아서 넣으면 돼요. 아주 간편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신규회원 3만 원 쿠폰까지 써서 116만 원의 득템을 합니다. 결제 전 마지막으로 취소 반품 기준을 잘 확인 후 동의하면 돼요. 어디서 구매해오는? 어느 브랜드의 상품이냐에 따라 배송 단계, 하자 유무에 따라서도 반품 교환 여부가 다 다르니 미리 꼼꼼하게 잘 확인해 두세요. 동의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올게요. 짜란!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상 수령 날짜가 바로 나오는데 거의 비슷하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후약 10일 후 검수 사진이 아주 꼼꼼하게 등록되었어요. 제 경우는 곧바로 전화도 걸려왔는데요. 약간의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연락이었어요. 몇몇 곳에 아주 미세한 검은 점이 몇개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먼저 사진을 보면서 약간 아쉬워하던 참이었는데요. 안내를 받아보니 교환하려면 일단 반품을 하고 다시 재구매를 해야 돼서 그동안 가격이 오르거나 품절되거나 할 위험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오랜 기다림을 반복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받겠다고 했어요. 배송조회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니까 안심되더라고요. 알렉산더 맥퀸 숄더백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칼로 너무 깊게 넣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해두었네요. 알렉산더 맥퀸 박스에 담겨져 왔네요. 아이고. 짜란. 우체국 택배로 왔고요. 트렌비. 이게 트렌비가 영국에 검수센터를 두고 거기서 검수를 마치면 본인들이 직접 제 주소로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트렌비에서 보증하는 보증서고요. 이거는 뭐지? 아, 리버티라는 영국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직구를 한 거거든요.
다른 분이 주문한 것과 같이 트렌비에서 주문을 했나 봐요. 그 중에서 제가 주문한 것 요거예요. 알렉산더 맥퀸 미디움 사이즈의 스컬 숄더 백. 자, 더스트백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단단한 상자와 예쁜 더스트백 모두 같이 왔습니다. 백화점 가서 들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저는 가방이 무거우면 진짜 손이 안 가거든요. 백화점에는 이 미디움 사이즈가 없었어요. 아이보리 컬러로는. 스몰 사이즈는 한 요만했는데 높이도 짧고 길이도 작고 폭도 한 2cm 작았어요. 그래서 저는 수납력이 좀 필요한 스타일이라서 이것저것 다 놓고 다니는 거 좋아해서 이 정도는 돼야 할것 같았어요. 또 너무 가방을 배부르게 채워 다니면 모양이 빠지잖아요. 스몰 사이즈에는 또 없는 여기 미니 포켓이 뒷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카드 넣으면 좀 빼기가 힘들 것 같고, 뭐 입장할 때 쓰는 티켓 이런 거 있잖아요. 박물관 갈 때, 미술관 갈때 티켓, 뭐 경복궁 입장 티켓 이런 거 티켓 넣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영수증이나 주차권, 발렛 티켓 이런 거. 알렉산더 맥퀸. 이건 얼마나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검수 사진을 한 10개 넘게? 10개 정도를 상세하게 부분 부분 다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검은 점이 있다고 저한테. 지금 받아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 정말 교환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스컬백의 체인은 보석처럼 커팅이 되어 있어서 엄청 반짝거려요. 그리고 코팅 처리를 네 번이나 해서 금장이 벗겨져도 보기 싫지 않게 처리를 했대요. 스컬백은 금장, 은장 다 나오는데 저는 피부 톤으로 봤을 때 골드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굉장히 노란빛의 반짝반짝거리는 체인입니다. 스몰 사이즈보다 미디움 사이즈가 숄더로 매기에는 더 적합하대요. 숄더로 맨 모습은 이래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 미니 사이즈와 동일하게 줄을 길게 이렇게 바꿔서 크로스로도 맬수 있어요. 크로스로 맨 모습은 이래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마지막으로 끈을 다 넣고 클러치처럼 들어도 너무 예쁜 가방이에요.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을 한번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수납력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제가 꼭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들을 가져와 봤어요. 폰은 남편분을 빌렸고요. 얼마나 이게 다 들어가는지, 얼마나 충분한지 볼게요. 팩트. 핸드폰은 가지고 손소독제, 립스틱, 이어폰, 핸드크림이 딱 들어가네요.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요. 스몰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지갑 대신에 그냥 카드 한장 정도 여기 꽂고, 저는 삼성폰 유저이기 때문에 삼성페이로 하면 됩니다. 여기 해골이지만 보석이 눈에 박혀서 너무 예뻐요. 그죠? 반짝반짝 포인트가 됩니다. 리버티 런던 태그가 아직 달려있네요. 원래 890유로짜리인데 제가 마침 할인 기간에 30% 할인 기간에 구매해서 600파운드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짠. 마음에 쏙 드는 알렉산더 맥퀸 스컬 미디엄 숄더백. 만족스러운 언박싱 후기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